변산으로 이동 중입니다. 저희는 우럭 2인을 시켰는데 일단은 스키다시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. 격반찬. 이거는 전어구이 같고 새우, 그 다음에 이건 피조개, 굴 두 개, 소라 두 개, 그 다음에 이거는 백합이래요. 은박지로 싼 거. 그 다음에 이거는 꽁치, 그 다음에 깻잎 상추, 그 다음에 양념장하고 가루와사비, 마늘, 쫑고, 고추까지.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. 1차로는 일단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. 회는 조금 이따가 나오고. 자, 2차로 나온 거 보면은 낙지, 탕탕이하고 해삼, 그 다음에 멍게,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와사비 마늘이고, 요거는 가리비, 요거는 전복은 한 개만 나오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개불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총 보시면은 일단은 요렇게 지금 세 번째 스키다시가 나왔는데, 자, 일단은 살아있는 생새우 두 마리 큰 거, 제 손가락이 요만해요. 엄청 크지? 그럼 요거 병어, 그 다음에 이게 뭐였지? 아무튼 뭐 나왔어. 그 다음에 이게 우럭. 그러니까 뭐 저희는 우럭, 아니 우럭이 아니라 우럭을 시키면 다른 횟감이 요만큼씩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. 이건 도미. 그 다음에 요게 병어, 요거는 전어, 그 다음에 게 삶은 게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뿔소라, 그 다음에 요거 조개 관자. 그래서 일단 지금 3차가 나왔는데 뭐 더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. 아무튼 근데도 벌써 이만큼이야. 오. 아, 여긴 진짜 스케다시의 왕국이네. 지금 시간 저녁 7시고 회 하나하고 관자, 그 다음에 뿔소라를 먹었는데 하나하나가 다 맛있고 진짜 신선해요. 너무 맛있어요. 현정이네요. 강력 추천. 일단 아직 뭐 메인이 나오진 않았지만, 메인이 안 나왔는데 이게 사이드가 이만큼이니 뭐 거의 나온 것 같긴 한데요. 네, 매운탕 나오면 끝나는 건가 그러면. 지금 보이시는 데가 바닷가,
바닷가 바로 앞에 저기 현정의 횟집이라고 써있고, 왼쪽에 곰소왕의 집이라고 써있는데, 저 집도 현정의 횟집이라고 하더라고요. 인수를 했는지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, 저희는 지금 다 먹고 나왔고, 아 정말 뭐 물론 가격이 9만원대면은 좀 부담되는 가격이긴 하더라도 그거만큼의 이상이 나와주니까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감동을 받고 가는 것 같기는 해요. 이곳은 제 개인적으로는 역대급 횟집입니다. 같이 간 친구도 너무 만족스러워했고요. 네이버 지도에서 지금 검색한 거를 보고 계시는데 방문자 리뷰가 428이고 블로그 리뷰가 2702예요. 대부분의 식당이 블로그 리뷰보다는 방문자 리뷰가 훨씬 많은데 이 집은 반대네요.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유명하다라는 곳이겠죠. 전화번호와 연락처는 이렇게 되고요. 영업시간은 나온 거 보니까는 쉬는 날이 없나요?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적혀있네요. 그리고 저희는 안 먹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이 서더리 매운탕 맛집이라고 적어놨네. 근데 회를 시키시면은 회와 스키다시 양이 어마어마해서 만약 가신다면은 회를 선택하실지 서더리 매운탕을 선택하실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저에게는 기억에 많이 남을 만한 식당이었습니다. 별거 없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Thank you for 시청.